49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지수함수에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점근선을 잘 봐야 돼. 무슨 선? 점근선. 예, 보자고 보자고요. Y는 우리 친구들 A, X의 기본형이 있는데, 이게 X축 방향으로 M만큼,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지. 그래, 안 그래, 친구들? 그때 이 N 값이 뭐다, 우리 친구들? 점근선이라고 했었지. 점근선 Y는 M. 그렇죠, 우리 친구들? 그래, 안 그래? 물론 뭐, 치역은? 치역은? 그렇지, Y 값이니까 함수가 M보다 큰 거지. 그래, 안 그래?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고, 삼총사. 이것만 포인트로 두고 우리 친구들 지나가는 점 X좌표와 Y좌표를 대입하면 우리가 식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. 보자 우리 친구들. 지금 함수 Y는 그렇지 E의 X-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. 그렇죠. 이때 먼저 B를 구할 수 있겠네. 점근선이 얼마나 그렇지. Y는 마이너스 1이지 우리 친구들. 점근선. 그래 안 그래.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. 이 n값이 마이너스 1. 이 b죠 우리 친구들. 그래서 b가 바로 마이너스 1값이 되겠어.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죠. y는 ex-a에 플러스, 네, 죄송합니다.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죠. 네, 지나가는 점 한 점만 대입하면 되겠다. 미지수가 하나니까. 그래 안 그래. 그러면 그렇지. 0,1을 지나잖아. 그래 안 그래. 0,1을 지나니까 x좌표 0을 대입하고 y좌표 2를 대입하면 되겠죠. y에다가 1, x좌표에다 0.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0 빼기 a, 마이너스 1. 2의 마이너스 a승은 2가 되죠. 그래서 2는 2의 1승이지. 그래, 안 그래. 고로 a는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1 되겠어.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다고, 친구들. a 더하기 b. a가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이야. b도 얼마야? 마이너스 1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. 1번이 되겠어.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점근선을 눈여겨봐라.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예.